수빈이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거미줄과 먼지가 뒤엉킨 천장이었다. 겉은 틈으로 스며든 창백한 햇빛만으로도 공중을 떠다니는 먼지의 양을 짐작할 수 있었다. 수빈은 자신이 아직 꿈속에 있다고 생각했다. 기억나진 않지만 길고 고단했던 지난밤의 꿈. 먼지투성이 방 안 풍경을 보며 수빈이 잠꼬대하듯 중얼거렸다. 이 방도 서양인가? 햇빛이 시들시들한 게 꼭. 외면하고 싶은 듯 몸을 돌리던 수빈은 불쾌한 오감에 인상을 찌푸렸다. 스프링이 망가져 울퉁불퉁한 매트리스와 베개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발에 맨살에 닿는 시트의 감촉은 차고 축축했다. 아, 느낌이 왜 이래. 더 자고 싶은데. 수빈은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찾아 머리맡으로 손을 뻗었다. 순간 어떤 물체가 수빈의 손등을 타고 넘었다. 딱딱한 듯 말랑하고 할퀴듯 간지리는 느낌이 낯설었지만 수빈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렇듯 뻔뻔하게 사람을 타고 지나갈 수 있는 생명체는 바퀴벌레뿐이었다. 그 생각과 동시에 수빈은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뛰어나갔다. 그제서야 완전히 잠이 깬 수빈은 방 안을 유심히 둘러보았다. 사방 벽 틈으로 쏜살같이 사라지는 바퀴벌레들은 놀랄 일도 아니었다. 방 안은 그야말로 버려진 폐가의 그것처럼 불길하고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방이 왜 이래? 이게 펜션이야? 내가 여기서 잔 거야? 수빈은 서둘러 몸을 일으켜 바닥에 굴러다니는 슬리퍼를 찾아 신었다. 그리고 제 모양새를 살피기 위해 거울 앞에 섰다. 유리 가장자리부터 시커멓게 덮개가 끼어 간신히 가운데만 투명하게 남아있는 한심한 거울이었다. 그 속에 비친 수빈의 모습은 그나마도 뿌옇고 흐렸다. 수빈이 자신의 모습을 보려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쩍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에 금이 갔다. 거울 꼬라지하고는 여기서는 1초도 더 못 있어. 수빈은 여차하면 싸움이라도 벌일 기세로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리고는 또 한 번 비명을 질렀다. 하! 문 앞에 바짝 버티고 서서 수빈을 놀라게 만든 건 지숙이었다. 중년으로 보이는 나이, 미간에 주름이 패인 창백한 얼굴, 억세고 긴 머리카락. 수빈이 놀라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지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대로 서서 빤히 쳐다만 보고 있었다. 수빈이 벌개진 얼굴로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줌마, 왜 거기 그러고 서 계세요? 귀신인 줄 알았잖아요. 지숙이 표정 없이 입을 열었다. 죄다 때려 부수는 소리가 나서 뭐 망가뜨렸어요? 수빈은 어이가 없었다. 아주머니, 큰 소리가 났으면 사람이 괜찮은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안에 더 망가질 게 있기는 해요? 지숙이 표정 변화 없이 말했다. 그러니까 더 망가질 게 없는데 그런 소리가 나길래 궁금해서. 수빈은 말문이 막혔다. 하, 기막혀. 아, 됐고요. 저 환불해 주세요. 나갈래요. 환불? 나가려고요? 당연하죠. 지금 이게 손님한테 내줄 빵이에요? 아니, 이 펜션 자체가. 수빈은 내부를 새삼 둘러보았다.
어떻게 이런 곳에 체크인했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게 폐가지 펜션이에요? 어떻게 이런 데서 손님을 받을 수 있어요? 뻔뻔스럽게. 평소에 수빈이라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었지만 지금의 수빈은 자신조차 적잖이 당황할 만큼 달라져 있었다. 그런 수빈을 응시하며 지숙이 여전한 무표정으로 말했다. 환불 해줄게요. 해줄 테니까 아침은 먹고 가요. 어차피 조식 포함 가격이니까. 생각보다 쉽게 환불 이야기가 끝나자 수빈은 조금 뻘쭘해졌다. 참네, 여기서 뭘 먹으라고. 뭐 먹을 환경이 되기도 하고 그런 소리를. 근데 이 냄새. 수빈이 말끝을 흐렸다. 음산하기 그지없는 거실 저편 낡은 커튼에 가려진 주방으로부터 달큰하고 뭉근하게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 냄새가 풍겨나오고 있었다. 갑자기 수빈의 위장이 꼬르륵 소리를 내며 요동쳤다. 지숙이 손가락을 들어 거실 안쪽 다이닝 공간을 가리켰다. 저기 저 손님 맞은편에 앉아있어요. 음식 곧 내갈 테니까. 아니 뭐 낯선 사람하고 마주 앉으래. 수빈은 낮게 툴툴대면서도 뭔가에 이끌리듯 다이닝 공간으로 가서 앉았다. 먼저 앉아있던 남자가 숙였던 고개를 들었다. 수빈이 형식적인 목례를 했다. 실례합니다. 남자는 수빈과 비슷한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안녕하세요. 김성우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근데 제가 오늘 나갈 거라 통성명까지는 굳이... 그때 지숙이 수빈 앞에 음식 접시를 내려놓으며 끼어들었다. 여기는 오수빈 씨. 어제 체크인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오늘 나가신다네. 저기요. 제 이름을 왜 아주머니가... 아주머니 아니고 강지숙. 수빈 씨 마음에 안 드는 이 음산한 펜션에 장기 투숙객 정도로 해두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름 정도는 서로 알고 헤어집시다. 맛있게 먹어요. 지숙이 주방으로 들어가고 나자 안 그래도 침침했던 실내가 더욱 어두워졌다. 오직 둘이 마주 앉은 다이닝 공간만이 조명 아래 연극 무대처럼 쪼그라든 채 덩그러니 남았다. 불안한 표정으로 사방을 둘러보는 수빈에게 성우가 차분하게 음식을 꺼냈다. 들어요. 보기보다 맛있어요. 수빈이 접시를 내려다보았다. 근사하게 풍기던 냄새와는 달리 접시에는 오트밀 죽처럼 형체없이 뭉개진 정체불명의 음식이 담겨있었다. 수빈은 이마살을 찌푸린 채 숟가락으로 음식을 뒤적였다. 달큰하고 뭉근한 아까의 그 향이 코끝을 스쳤다. 갑자기 참을 수 없는 허기가 밀려들었다. 그러고 보니 밥을 먹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수빈은 자기도 모르게 군침을 삼키다 이내 숟가락으로 음식을 퍼먹기 시작했다. 음식은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상하게 먹을수록 허기가 밀려왔다. 더더욱 이상한 일은 수빈이 쉴 새 없이 퍼먹고 있는데도 음식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맛은 있지만 먹을수록 허기가 지는 이상한 음식이에요. 그래도 먹다 보면 끝이 와요. 이승과 저승, 어디를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게 되죠. 그 말에 수빈이 숟가락질을 멈추고 성우를 올려다보았다. 다시 보니 그의 앞에는 음식이 놓여있지 않았다. 수빈이 물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승과 저승을 선택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설마 이 음식에
독이라도 들은 거예요? 독이 아니라 약이요. 수빈 씨가 정말 원하는 게 죽음인지 삶인지 확인시켜주는 약. 대체 무슨 말을... 지금의 의식과 생전의 의식을 이어주는 기억의 스프. 그게 이 음식 이름이에요. 의식을 이어주는 기억의 스프?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당신의 마지막 의식이. 순간 수빈의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했다. 방 안에 덮개 앉은 거울처럼 가운데 한 점을 향해 어둠이 소용돌이치며 시야를 잠식해갔다. 숨을 몰아쉬는 수빈의 귓가에 담당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은 시력은 3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가 모니터의 검사 결과를 살펴보며 말하고 있었다. 약물 치료 계속하면서 최대한 속도를 늦춰보는 수밖에. 녹내장 진단은 예상 못한 교통사고처럼 수빈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렸다. 의사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수빈이 궁금한 것은 단 하나였다. 이대로 서서히 어두워지나요? 아님 어느 날 갑자기 못 보게 되나요? 의사는 잠깐 동안 물끄러미 수빈을 쳐다보기만 했다.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눈빛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갑작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수빈은 화가 났다. 가진 건 꿈밖에 없는 무명의 동화 일러스트 작가에게서 시력을 빼앗아가는 신이라면 신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만이 유일한 저항이라 생각했다. 갈수록 좁아지고 어두워지는 시야 때문에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수빈은 한 움큼의 알약과 독한 술과 매캐한 가스의 힘을 빌어 스스로와의 이별을 시작했다. 눈앞의 풍경이 물결치고 의식이 희미해지자 갑자기 삶에 대한 미련이 고개를 들었다. 방법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든 살아갈, 아니 살아낼 방법이. 살고 싶은 미련에 머리맡 스마트폰을 향해 손을 뻗은 순간 수빈은 보았다. 생명의 끈을 잡기 위해 절박하게 떨고 있는 제 손등이로 유유히 지나가는 바퀴벌레를, 좁아질 대로 좁아진 생의 마지막 시야를 잔인하게 비웃는 실수와 모멸의 순간을, 다시 살아난다면 맞이하게 될 암울한 삶에 대한 암시일까. 손끝에 닿은 스마트폰을 차마 잡지 못한 채 절망 속에 죽어가는 수빈의 귓가에 성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봤어요? 당신의 마지막 마음? 수빈이 텅 빈 눈으로 성우에게 물었다. 내 마지막 마음? 선택을 해야 해요. 빨리. 수빈이 눈치를 채고 물었다. 나 아직도 저기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당신이 어서 결정을 해야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우리? 세 사람을 둘러싼 폐허의 공간이 조금씩 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지숙이 두 개의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진행합시다. 살고 싶으면 투명 물잔, 죽고 싶으면 검은 물잔. 투명 물잔을 마시면 당신은 깨어날 거예요. 대신 빨리 마셔야 해요. 봐요. 벌써 줄어들고 있잖아. 수빈은 혼란스러웠다. 먼저 설명해 주세요. 여긴 대체 어디고 당신들은 누군지.
지숙이 말했다. 답답하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으면 설명하는 의미가 없어져요. 설명하는 동안 기회가 다 날아가 버린다고. 그래도 수빈이 혼란을 벗어나지 못하자 지숙이 핵심을 찔러주었다. 여긴 죽어가는 수빈 씨의 내면이야. 이 어두침침한 폐허가 수빈 씨 본인이라고. 봐, 계속 허물어지고 있잖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 지숙의 다그침을 끊고 성우가 부드럽게 수빈을 달랬다. 저대로 수빈 씨 목숨이 끊어지면 여기도 같이 무너질 거예요. 여기가 무너지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요. 이건 하늘이 준 기회라는 말밖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어서 선택해요. 그럼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수빈은 궁금했다. 다시 살아나면 앞을 볼 수 있게 되나요? 지숙과 성우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선뜻 삶을 선택할 수 없는 수빈이었다. 지금껏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암흑 속에서의 삶, 손등을 타고 넘는 바퀴벌레조차 피하거나 직시할 수 없는 삶을 과연 살아가야 하는 걸까? 이대로라면 살 이유가 없어.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어째서 죽음조차 쉽게 가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일까? 어째서 이런 고통스러운 선택의 순간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일까? 남들이 태양처럼 떠오를 때 난 언제나 그 반대편에 서 있었어. 이제야 겨우 남들처럼 밝은 해처럼 떠오를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가졌는데 내가 가진 유일한 빛을 걷어가는 하늘이 나한테 무슨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날 골탕 먹이고 비웃고 짓밟기만 해온 하늘이 이제 와서 왜? 수빈의 마음이 무너질수록 세 사람을 둘러싼 주변의 모든 것이 함께 무너져갔다. 벌어진 벽체 속에서 수많은 바퀴벌레가 쏟아져 나와 사방으로 흩어졌다. 지숙이 성질을 냈다. 허리광 한번 태차게 피우시네. 이런 기회조차 못 갖고 허망하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까지 네 인생이 어땠든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을 건데 네가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버리니까 안타까워서 기회를 주는 거잖아. 그걸 우리가 도우려는 거고. 성우가 안타깝게 수빈을 설득했다. 기회를 외면하지 말아요. 당신은 새롭게 살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수빈은 귀를 막고 고개를 저었다. 더는 미련 갖지 않을 거야. 빛이 없는 세상에 사느니 그냥 이대로 죽어버릴래. 그 절망적인 마지막 말과 함께 웅크린 수빈의 몸이 탁한 유리처럼 뿌옇게 굳어가기 시작했다. 마치 빛을 잃어가는 자신의 눈동자처럼.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지숙이 허탈하게 중얼거렸다. 틀렸네. 힘 빠진다. 성우가 말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사람 꼭 되돌려보낼 거예요. 내 다음 생을 바쳐서라도. 왜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데? 희망이요. 이 사람이 이대로 정말 죽어버리면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걸 영원히 모를 거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게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게 놔둘 순 없어요. 앞이 보여도 막막한 삶이 있듯이 앞이 보이지 않아도 행복한 삶이 있다는 거 알게 해줘야 돼요. 지숙이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설마 개입하려고? 그럼 성우 씨는 완전히 소멸되고 잊혀지는데? 누구도 성우 씨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조차 기억 못하게 돼. 그래도 괜찮아? 저 그만 잊히고 싶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그동안 검은 물잔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우리처럼 의지와 상관없이 뇌사에 빠진 사람들도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족들을 너무 오래 힘들게 했어요. 나야말로 그만 떠나고 싶어요. 덮개 앉은 유리 인형처럼 굳어버린 수빈을 사이에 두고 지숙은 남고 성우는 사라졌다. 수빈의 모양을 한 유리 인형 표면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이대로 시간이 더 흐르면 부서져 흩어질 것이었다.
지숙이 성우의 말을 곱씹었다. 우리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가족들을 위해 그만 떠나야겠지. 수빈의 야윈 손등을 바퀴벌레 한 마리가 전연덕스럽게 타넘고 있었다. 투명 테이프로 꼼꼼히 틈을 막은 창틀과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는 검은 탕과 약을 이기지 못하고 뱉은 토사물 사이에서 수빈의 호흡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었다. 삶을 향해, 희망을 향해 마지막 손을 뻗고 있는 수빈의 몸 위로 성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성우의 목소리가 낮은 울림이 되어 수빈의 귓가를 맴돌기 시작했다. 남들이 태양처럼 떠오를 때 늘 그 반대편에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비록 태양이 뜨는 자리는 아니지만 싱그러운 봄이 시작되는 자리일 수는 있다는 생각이요. 바퀴벌레가 수빈의 손등과 손가락을 지나 완강하게 꺼져있는 스마트폰 화면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성우의 말이 이어졌다. 봄은요, 남쪽에서만 오는 게 아니래요. 유럽의 어느 나라는 봄이 서풍에 실려온대요. 따뜻한 서풍이 아름다운 비너스를 탄생시키는 그림. 그걸 떠올려봐요, 수빈 씨. 순간 스마트폰의 블랙 화면이 불빛을 비추며 깨어났다. 혐오스러운 바퀴벌레의 징그러운 다리 어느 부분이 신호를 보낸 것일까? 성우의 간절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번만 더 스스로에게 기회를 줘요. 봄이 서쪽에서 오는 나라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행복해지는 방식도 다 다르다는 거 증명해줘요. 수빈 씨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 맞닿은 수빈의 손끝에 약한 떨림이 기이는 듯했다. 마법처럼 스마트폰에 긴급통화 버튼이 눌리고 창문 틈을 꼼꼼히 막았던 테이프 끝이 떨어져 나가자 수빈을 감쌌던 따뜻한 그림자는 빛에 밀려나는 어둠처럼 거쳐갔다. 그리고 성우의 마지막 목소리가 멀어져 갔다. 살아요. 죽음 따위 생각하지 말고 곧 당신의 때가 올 거예요. 서풍에 실린 봄처럼 새롭고 눈부시게. 그러니까 꼭 살아남아요. 수빈은 달리는 앰뷸런스 안에서 생사의 기로를 헤매고 있었다. 구조대의 긴박한 움직임이 이어졌지만 수빈의 의식은 여전히 아무 반응도 없었다. 그때 무의식의 수빈 외에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지숙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까짓 거 잊히는 게 별건가? 나도 더 이상 미련 없다. 가족들 고생 그만 시키고 갈란다 이제. 자, 수빈 씨 인생에 나도 개입 좀 할게. 여기 투명 물잔. 내가 대신 선택했어. 내 가족도 다음 생도 포기하고 한 일이니까 부디 잘 살아. 안녕. 지숙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나자 수빈의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가슴에 맺힌 흥어리를 뱉어내듯 훅 내뱉는 숨소리와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 순간 이 땅의 어느 병상에 있던 두 사람의 존재가 까맣게 잊혀가고 있었다. 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이제 신비로운 생과사의 경계를 경험한 단 한 사람에게만 기억되고 간직될 것이었다. 야위였지만 생기 있는 수빈의 손가락이 조심조심 점자를 짚어가고 있다. 복지관 점자 수업을 듣는 수빈의 발밑에는 수나디 순한 안내견이 엎드려 잠을 잔다. 사람들 속에 있는 수빈의 입가에 이따금 웃음꽃이 피어난다. 강의실 열린 창문으로 봄바람이 들어와 수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지나간다. 성우일까? 지숙일까? 아니면 유럽 어느 나라의 서풍에서 탄생한 아름다운 비너스의 응원일까?
수빈은 생각한다. 세상은 어떤 경우에도 끝나는 법이 없다. 다만 오늘까지의 세상과 내일부터의 세상 사이에 경계를 둘 뿐. 그 경계는 스스로 생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넘게 되어 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